그 제목 타이틀 보니까 생활용품, 화장품, 그다음에 유럽계 회사 면접 노하우라고 그 인크루트 사이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이거 좀 거창하다. 제가 뭐 면접을 물론 가끔 하긴 합니다만 그 면접에 대해서 각 회사들이 원하는 것도 되게 많이 다른 부분도 있을 건데 이거를 한마디로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릴까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그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외국 회사들도 아마 여러 곳이 있을 것이고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외국 회사를 사실 여러 번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재밌는 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저는 연대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했고요. 99년에 졸업했으니까 대충 나이 짐작하시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사실 공식적으로 회사를 발을 디딘 곳은 국내 회사예요. 동부화재 이제 C&I라고 지금 이름 바뀌었던데 동부정보시스템 옛날 이름이었는데 그 보험업계 쪽에 뭐 데이터 밀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고작 5개월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옮긴 게 제가 5개월 있다가 엑슨모빌이라는 그 남자분들 아마 좀더잘 아시죠. 그 미국 특히 북미 쪽에 굉장히 세고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매출 총액으로 1위일 때가 유가에 따라서 해마다 조금 1위가 되는 회사기도 해요. 종종 엑슨모빌이라는 석유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크로락스라고 지금은 사실 회사가 이렇게 인수가 됐어요. 워낙 이제 브랜드 회사들이 M&A가 워낙 많이 돼서 지금 회사명이 좀 바뀌긴 했는데 크로락스에서 마케팅을 한 4년 정도 하고 지금 이제 좀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니베아라는 회사에서 현재까지 3년 정도. 사실 3년, 4년 트랙으로 제가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 살짝 한 번씩 이거 옮겨야 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 외국 회사들 첫 발을 디디는 게 어떤 분들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있어요. 특히 국내 회사 계시다가 외국계 회사를 오시면은. 근데 일단 첫 발을 디디고 나면은 특히 세일즈, 마케팅 쪽, 그리고 제가 있는 화장품이나 이제 이런 생활용품 회사들, 이런 분들은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어도 서치폼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헤드헌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들이 전화를 참 자주 하세요. 저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꼬시세요. 연봉 얼마다, 그리고 포지션이 뭐다, 지금 당신 차장이면 곧 부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 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원하는 게뭐 연봉이나 혹은 그 회사의 포지션,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사실 나름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제 커리어가 어때야 된다는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3년 미만으로 사실 움직일 생각 없고요. 뭐 언젠가 조금 더 좋은 기회나 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또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녹음되면 저희 회사분들 다 보실 건데 여하튼 저도 움직일 생각은 항상 있습니다. 삼성전자 가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랑 할때 분명히 일 종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숫자 이런 차이가 한명한명 맡은 일 자체의 종류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미국 영향을 좀 많이 받죠. 그래서 미국계 회사들이 가장 많은데 제가 현재 있는 회사 유럽 회사도 상당히 좀 되고요. 저는 참고로 아까 보여드린 전전 회사가 엑소모빌이나 크로락스 다 미국 회사예요. 그래서 저 미국 회사에서 한 7년 정도 있다가 지금 이제 니베아로 온 건데 상당히 많이 달라요. 미국계 회사와 한국 회사, 그리고 유럽 회사, 그 중에 또 독일 회사의 특징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바로바로 해주세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거의 이때 많이 들어왔죠? 그 1990년대. 그때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고요. 그리고 보시면 매출. 썩 크지가 않아요. 즉, 이 매출 가지고 저 적은 인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이윤을 내고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의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을 벌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들어온 지 아직 10년 또안된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계속 세일즈 마케팅을 하지만 어떤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고 그 매출을 일으키고 이윤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회사 중에 보면은 문 닫는 회사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회사들은 뭐 본사에서 합병이 되거나 이러지 않는 한은 사실 문 닫고 있는 회사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 IT 쪽, 아무래도 우리나라 강해서 그런 것 같고, 컨슈머 쪽. 그러니까 제가 있는 니베아나 제가 있던 전 회사, 뭐 크로락스 이런 회사, 혹은 뭐 코카콜라, 펩시, 뭐 이런 회사들을 일반적으로 다 컨슈머
생활용품, 뭐 소비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보시면 무슨 일을 하냐. 이게 아까 제가 한번 아시는지 한번 손들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세일즈 마케팅, 즉 한국 시장을 하나의 마켓으로 보고 판매하고 돈을 벌고 소비자들한테 브랜드를 알리고 하는 게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에요. 즉 우리나라 회사들은 제조도 하고 R&D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외국 회사들의 특징은 사실 돈 버는 거. 이게 그러면서 사실은 가끔 제가 듣는 공기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어쩌다 듣는 얘기 중에 매국노란 단어를 들을 때도 있어요. 근데 매국노란 단어는 정말 좀 우습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쩌다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그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잘 되고 있는 좋은 제품들 그런 서비스들을 한국 소비자들에게 또 알리는 부분에 분명히 그 외국 회사들은 공헌을 하고 있고 또 한국만큼 복잡다단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다이나믹한 마켓도 또 없거든요. 그래서 외국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을 지나칠 수는 없는 마켓이에요. 그만큼 웬만한 외국 회사들은 한국에 다 들어와 있죠. 그래서 가끔은 개인적으로 좋은 회사라고 소위 말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있는 회사를 옮기고 싶은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마케터들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한국에 새롭게 비즈니스가 오픈되는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이미 포화가 돼서 다 웬만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회사 뭐 마케팅 헤드로도 가거나 사장으로 가고 싶은데도 그런 기회가 사실 별로 없는 게 현재 현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까 세일즈 마케팅인데 기본적으로 세일즈 마케팅을 하더라도 파이낸스, 어카운팅, HR, 총무 부서로 의견 그런 업무들 백오피스로 의견 이런 부분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외국 회사들은 스타일이 이런 요 조직만 가지고 시작을 해요. 세일즈조차 다른 회사에 넘겨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펩시를 썼는데 펩시는 마케팅하고 요 백오피스 역할하는 팀만 있고요. 세일즈는 사실 롯데칠성에서 해주고 있어요. 국내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독특한 구조 중에 하나가 국내 회사 대기업들이 여러 산업 분야에 다 진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통 장악력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니베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희도 LG 통해서 세일즈가 시작을 했어요. 처음 회사 설립할 때는. 근데 에너자이저 같은 회사는 이제 거기서 세일즈 조직까지 자체 세일즈 조직이 있고요. 저희 현재 니베아 회사 같은 경우 일부 100%는 아닌데 일부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제조하는 거 있고 뭐 코카콜라도 그렇고요. 그 외에 제조하고 R&D 즉 이건 뭐냐면 100%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한국인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모든 그런 일련의 과정을 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모토로라 코리아처럼 있는데 이런 회사가 사실 한국에 썩 많진 않아요. 좀 전 차트에 보여드렸다시피 마케팅 오 세일즈의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만큼 이 말은 뭐냐면 외국계 회사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롤은 사실 마케팅과 세일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외국계 회사에 관심이 있으시고 마케팅 관심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으면 참 잘 오신 거고요. 그만큼 외국계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한국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어떻게 알리고 이걸 어떻게 팔지 그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을 원해요. 즉 모든 그 비즈니스 구조나 회사 안에서 뭐 처우 같은 거나 이런 게 마케팅 세일즈 쪽에 더 포커스가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회사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백그라운드를 생각을 하시면 생활용품 회사 그리고 화장품 회사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브랜드를 얼마나 롱런하게 만들고 이 브랜드가 소비자들한테 사랑을 받게 하느냐 이 부분의 관건이기 때문에 마케팅이 가장 좋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좋은 사람들을 뽑으려고 회사들에서 노력을 합니다. 그 외국계 회사, 유럽계 회사하고 국내 회사를 좀 비교해달라 문화적인 면에서 그게 이제 질문에서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되게 옮길 때 하나 도대체 어떨까 특히 외국 회사에 미국 회사에 저희가 한 7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뭐 어디를 비슷하겠지 생각을 사실 했어요. 니베아 오기 전에는 근데 정말 많이 달라요. 물론 큰 바운더리 안에서는 분명 외국계 회사라는 특징 때문에 국내 대기업과 비교는 되지만 또 그 외국계 회사 안에서 그 원래 뭐 컨트리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그 문화적인 차이가 참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니베아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서 그러면 그런 문화적인 차이점에서 중간중간 말씀드릴게요.